안녕하세요. 아네스 다육입니다. 제가 간만에 인사하러 왔습니다. 제가 작년에 댄섬 완전 이렇게 묵은둥이 근상 그걸로 인사를 드려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올해는 요 사랑목, 은행목 그런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지금 이렇게 밑에 근상을 보시면 이렇게 멋있게 자라있는 아이입니다. 그 전에 나왔던 사랑목 그 아이들보다 훨씬 묵은둥이고 이 목대를 보셔도 이렇게 끝내주게 자라있어요. 그때 나왔던 것들은 그냥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 좀 이게 어쨌든 요 위에 이거 핑크색 물든 거는 이거 약물로 이렇게 만든 거 아시죠? 이거 오랜 시간 지나면 이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는 이런 거는 다 빠져서 요 밑에 있는 초록색 요런 색으로 다 빠지는데 지금 요쪽 거는 이 핑크가 물이 빠져도 요 아래 요 자체가 이렇게 금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쁜 금잎을 보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. 이거 두개다 사랑목, 은행목이라고 하는 건데 요 아이들 오늘 제가 가격도 아주 착해요. 제가 이거를 얼마나 더 가지고 올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렇게 대가 너무 멋있고 요런 거 그냥 댄섬 그거게 그렇게 키워보셨던 분들 멋있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완전 멋있는 댄섬 근상. 이 아악모도 댄섬처럼 그렇게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요 아이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당 무조건 25,000원. 요것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이거, 아유, 머리가 무거워서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 정도예요. 이렇게 멋있어요. 목대 보세요. 이거, 뿌리하고. 그리고 제가 몇 개, 화분에다가 이미 분재처럼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제가 요 앞에 사진으로, 보셨을까요? 아직 그거를 이렇게 편집을 안한 상태라 그 앞에다가 사진을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요 아이 너무 멋있죠? 요거 가까이 보여드리면 요거는 요 밑에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가 금이 아닌 그냥 은행목 그 초록색이죠? 근데 요쪽 거 보시면은 이거는 완전 금이에요. 아악무처럼 금인 아이에다가 이렇게 핑크로 만든 거죠. 이거 어차피 핑크는 빠지더라도 이 아이는 밑에 이렇게 목대로 뿌리 이걸로 멋있게 이렇게 키우는 거라서 그 댄섬으로 이렇게 아주 멋있게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아이도 멋있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하나씩 보여드리자면은 목대가 이렇게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. 이 아이. 요거는 제가 요 분째 지금 여기 이렇게 심어져 있는 요 분째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댄섬 같은 경우는 흙이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흙 그대로 이렇게 보내도 될것 같아요. 요거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일찍 선점해서 주문 주시는 분들 좋은 거 먼저 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. 오늘 잠깐 아흑무, 은행목, 사랑목 이 아이들 소개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네스 다육이었습니다.